그 작가님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한 30년 이상을 이제 근무하셨잖아요. 그 30년 동안 이제 포스코라는 그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 직장이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직장 참 좋죠. 네. 직장 덕택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 남자애들 둘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고요. 그 급여 덕택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뭐가 남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꼭뭐 경제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주체적인 삶을 있게 해준 게 직장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인 걸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 그래도 재테크도 잘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도 하고 사업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사업도 한번 해본다고 헐떡거려 보기도 하고 참 얻은 게참 많습니다. 직장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 작가님 이제 책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이 경제력이라는 부분이 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급여라는 부분이 참 크지만 그 급여를 또 불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작가님 책 보니까 작가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테크에도 성공하셨던데, 근데 경제력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 뭘까요, 이유가? 아, 크죠. 어떻게 보면 뭐 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좀 경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한 개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경제력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입사 때부터 조금 저는 좀 가난하게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에 이어서 혼자 사시면서 저희 5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빨리 뜬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부터 계속 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재테크를 해보니 좀 직감 같은 게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뭐안 되면, 어이,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가장 때까지는 승진이 그냥 무난하게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승진도 안 되면, 뭐안 되면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뭐 정년까지 가든지 이렇게 그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느긋한 게 생겼고요. 회사 내에서도 뭐 회사 공금을 안 쓰고 개인적으로 각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까칠하거든요. 생각보다. 직급이 높고 오래 근무할 사람일수록 10원 한푼안 써요. 안 쓰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 돈을 많이 쓴 케이스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좋아하고, 회사 공금을 못 쓰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 카드나 개인 돈을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친구 말에 의하면, 대학 교수하는 친구 말에 의하면,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 자본가 그룹이 있고, 진짜 그냥 그 샐러리맨 개념의 그두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잘안 어울린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뭐 개미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다른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력이 제대로 갖춘 사람,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좀 건방지고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 이제 그렇게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재테크에 눈 뜨시고 급여 받으신 거 충분히 굴리셔가지고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부를 항상 하셨잖아요. 근데 책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내가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퇴직이 눈앞에 닥치니까 불안감이 좀 엄습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불안감이냐, 그건. 아, 글쎄요. 저는 사실은 퇴직 전 훨씬 전부터 많은 걸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진해가지고 임원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일찍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막상
휴직을 해가서 안 나가게 되니까 그 없던 속병도 생기고 네. 하여튼 뭐니 뭐니를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네. 매일같이 죽어도 가고 싶지 않, 출근하고 싶지 않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네.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하던 그런 게 없어지고 어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사라지고 나니까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여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네, 반려견 이런 거, 밖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네.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루틴이 깨지니까 불안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 병도 나타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요. 아직은, 회사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집에 있는 게 휴직 10개월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간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없어진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는 더 그러네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뭐가 남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일반 직원들과 같이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지 해서 별로 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건강하고 단란한 가족이 남았고, 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재테크를 해서 있는데 자랑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약간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부를 해서 학위 받았는데 이거는 글로벌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학위증도 있고, 이걸 가지고 제2의 그 인생을 그 설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가적인 DNA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하여튼 해보겠다.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리스크 있는 거는 안 되니, 가치 추구형으로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 30, 40년 그때까지 살게 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잡지 않았는가, 회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재테크라는 게 너무나 일반화됐잖아요. 안 하면 바보가 될 정도 됐는데, 작가님이 이제 한창 직장 생활 막 진짜 뭐 사원이고 계셨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주식이 뭐 부동산 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부터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재테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된뭐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5남매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해봤는 것 같아요. 사회를 많이 일찍 접한 거죠. 그러면서, 야,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야 좀 당당하게도 살고, 또 혹시 누가 아프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병고가 생기면 대응을 할수 있겠다. 아버지가 없었던 그 자리가 조금은 좀 불안하게 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경제적인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취업하면서부터 했고, 그 당시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 부동산 거래를 집을 사고 팔고 그 했었어요. 당시에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할수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저 개포동에 있는 저층 중고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었는데요. 그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이 그 친구 처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소개도 받고, 그 당시에 직장하고 가까워서, 자주 들리고 하다가, 그분 부동산 사장님의 권유로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고, 그때 산 집이 사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 입주할 예정입니다. 작가님이 이사하셨을 때가 몇 년도셨어요? 1989년이니까요. 89년 3월이니까요.
그때 88, 그 다음이니까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부엉기고 막 뭐든지 하면 될 그런 그 시점이었는 것 같아요. 재테크도 그렇지만 취업도 무지 잘될 때여서 다행인 게 그때는 거의 시험 안 보고 추천장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약 사람들이 저 동료들이 동기들이 잘안 가려고 하는 지방 있는 기업인 포스코를 지원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갔었죠. 그 당시만 해도 같은 또래의 동기들은 지방 근무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서울에 있는 상사라든지 금융 쪽에 인기가 있어서 그쵸.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였었거든요. 야, 세상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렇죠. 30년 오면서 그때 은행이라든지 그때 인기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저기 회사가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포스코는 그 이후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탄탄한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1989년 입사하셨을 때, 이제 1990년대가 되겠죠? 그때 이제 주변에서 뭐, 동료라든지, 선배라든지, 재테크에 뭐, 점심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러나 뭐, 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야, 재테크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 제 생각에서는 그때 금융 쪽으로 인기 있었는 게 재영저축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금리가 한 15%인가 17%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때 급여가 50만 원인가 52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에도 물론 부동산대 이런 가격도 좀 낮았지만 그렇게 매달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친구의 그 외사 처 외삼촌 덕분에 개포동에 사무실 당시 사무실이 그 삼성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접하고 그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아니 싼 가격에 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은행 대출에다가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그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돈은 거의 없이 샀는 것 같아요. 그럼 1990년대 다른 사람들이 재왕저축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을 때 작가님은 부동산 관리 막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구하고 그러지는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이 거의 직장인 재테크 경력이 30년이신 건데, 더 됐죠. 직장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이 뭐 특별히 있을까요? 아, 저는 금융 쪽은 잘 모르다가 한 1년 전부터는 공모주라든지 주식도 해보는데 영그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게 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한 30년 됐고요. 다른 재테크 수단도 많이 있잖아요. 뭐 미술 투자도 그쵸. 있고 환율도 있고 한데 직장인한테 맞는 게 금융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가능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요새 좋지 않은 표현으로 갭 투자라고 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건 은행 대출이라든지 그쵸. 회사에서 해주는 금융 그 혜택을 대출을 혜택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어차피 월급이 나오잖아요 매달 그걸로 생활하고 약간 여분이 생기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시드머니를 해서 투자를 하고 시간이 가면 벌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직장인들한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뭐 매일 이렇게 점검하거나 주식 단타하거나 하면 제정신이면 직장생활 하기 어렵다고 그쵸, 봐요.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약간 그런 성격이 맞았고 시대적으로도 그 이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내릴 때도 있었지만 오르는 그런 그 트렌드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는가. 물론 저는 투기꾼이나 그건 아닙니다. 뭐,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까지 갖고 계셨으니까, 그럼요. 투기는 아닌 거죠. 30년이고 그쵸. 다른 물건도 있어도 다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거지 막 단기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직장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은 결국 시간과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시간과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지만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고 맞아요. 또 부도 빠르게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직장인 재테크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간과의 싸움인 이유를 책에다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 생활이, 요 근래 뭐 이직도 많고, 네. 빨리 퇴직하는 젊은 친구들도 그렇죠. 있다고 하지만, 네. 뭐 다른 데 가서 취업도 하든, 네. 하여튼 직장 생활이라는 게 꼭 회사만이 아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전문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긴 기간을 한 50대 중반까지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느긋하게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 단타나 뭐 잠깐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도 포함해 가지고 네. 절대 망할 회사를 찾아서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도 좋고 그 정신 건강적으로도 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더 오를까 싶기는 해요. 하는데 네. 저의 그 경험에 의하면, 네. 과거 같으면, 좀 저렴하죠. 지금에 비하면, 뭐, 40분의 1, 뭐, 30분의 1, 40분의 1 가격이 있으니까 네. 해놓고, 꾸준히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수익성 부동산 같으면, 뭐, 건물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직장인의 가장 강점이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죠. 본업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부업을 그렇게 빨리 추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수입이라도 매달 조금씩 나오고 그게 자본 수입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도 하고 네. 하기에는 직장인한테는 긴 기간을 두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 요 근래 이제 금리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런 금융 상품을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투자하는 그리고 안정적인 거, 또 자기가 팔고 싶을 때는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지역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남 아파트 그 재건축되는 거, 처음 사셨을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 당시에? 아마 6천인가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6천에서 8천. 예. 그럼 지금 그게 시가로는 얼마인가요? 그거는 네. 모르지만 한 30%는 30~40배 정도는 네. 오른 것 같아요. 그럼 20억 정도 되네요. 더 되는 것 같아요. 야, 저 강남 쪽이 보통 그쪽 때는 한 30억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그거 저 진짜 엄청난 재테크 성공을 하신 건데 그 이제 책에다가 이제 비근로소득을 만드는 4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비근로소득을. 뭐 굳이 4단계로 따질 것보다도 네. 일단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거는 급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네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보통은 직장에서도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네네. 주택을 산다거나 그러면 네네. 전세 자금이나 저 구입 자금을 아, 저희 회사에서 한 5천인가 뭐 이런 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받고, 네네. 그거는 담보가 없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그 다음에 그, 뭐 만약에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고 또 전세를 준다거나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투자를 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부터 해당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가격이 올라서 네. 그 당시 산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자기 돈 그 대출금까지 하면 하나도 안 남는 게 그쵸, 아니고 예. 거기서 거꾸로 자본을 더 끌어낼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그런 끌어내서 다른 물건이나 다른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자본 소득을 네. 취해가지고 네. 그렇게 계속 늘려가다 보면 집이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되고 지금 주택 문제는 민감하니까 네. 좀 끌게 하겠지만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상업용으로 가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진짜 레버리지 극대화하는 겁니다. 네, 자본 소득이 네. 발생이 되면 그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생기면 그걸 쓸 수도 있지만 안 쓴다고 하면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아, 그 작가님이 이제 그 89년대 입사하셨을 때는 그때 주 6일제였죠. 맞아요. 지금 이제 주 5일제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 4일제도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 네. 기업들 생산성에 좀 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많이 다 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주재원을 할 때 네네. 이제 한국에서 나간 직원도 있고 현지 채용 직원도 있다고 네. 하지만 네. 그 현지 채용 직원보다는 저 우리 직원들 위주로 돌아가서 그런 분위기를 몰랐는데 네. 일본
기업이나 네. 가보기도 하고, 그러 보면 네. 진짜 칼같이에요. 근무 시간 중에는 휴대폰을 끊어놓든지 네. 절대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카톡도 안 해요. 네. 답답하죠. 네. 근데 그 업무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업무를 안 하거나 딴 생각 못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겠죠. 네. 있지만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했던 포스코도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이 지금은 많이 그 밀도가 높아졌지만 네. 업무 강도가 많이 느슨하기도 하고 네. 그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뭐 제 치부인지 몰라도 네. 근무 시간 8시간 같으면 하루에 좀 여행가 있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회사하고 관계가 네. 계약 관계를 정확히 지킨다고 하면 네. 8시간 딱 하면 좀 밀도 있게 하고 그쵸. 그 전이나 그 이후는 네. 개인 시간을 돌려주면 되는데 그쵸, 그쵸.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네. 그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보면 당연히 1시간 전에 와야 되고 예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1시간 후에 가는데 네. 문제는 또 회식도 하잖아요. 네. 못 빠져요. 맞아요. 지금 네. 젊은 세대들은 빠진다고 하는데 저희 같으면 빠지면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왕따가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네. 그 계약 단계까지 뭐 딱딱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룰이 좀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주 4일 근무제든 네. 3일 근무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룰을 지키고 진짜 밀도 있게 한다고 하면 그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재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책에다가 이제 회사가 내 모든 시간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내가 집중 있게 근무 시간 할거 하고 회사 이제 퇴근하면 내 시간을 보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이제 내 시간을 모두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저기 저희 세대만 해도 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내 시간, 회사 시간 없이 네. 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 또 처음에는 근무했었지만 네. 쉬는 때도 우리 과장님이 출근 이사를 한다고 하면 네. 다 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서울에 이제 문정동인가 있었는데 네. 과장님이 네. 이사한다고 하는데 네. 3층 다세대 집이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삿짐 센터 네. 그 당시만 해도 기계가 없어서 다 치고 나를 네. 때 네. 우리 직원 4명인가 5명인가 가지고 네. 그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피아노나 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들어 올리고 다 끝나면 이제 네. 뭐라 하나 용돈을 줘가지고 네. 목욕하고 네. 밥 먹으라고 네. 한 2-3만 원 주고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시간, 내 시간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은 칼 같으니까요. 자기 시간은 그 근무 시간 이외 거는 회사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래야 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 52시간 좀 시행이 됐잖아요. 그거 이후로 좀 많이 나가졌죠. 회사는 많이 달라졌어요. 뭐 퇴근 늦게 하는 걸 되게 뭐 문책성으로 얘기도 하고 네. 뭐 불을 끄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빨리 한 30분 이렇게 더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거의 없고요. 네. 물론 부서에 따라서 부서장에 네. 따라서 그쵸, 그쵸.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네. 남아있기도 하고 주말도 네.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작가님은 그 회사 생활 하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창업도 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뭐 학교도 다니시고 그 직장이 최고의 배움터라고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 어떤 배움을 하셨나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토플, 토익을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네. 아마 여행 자유화도 안 됐고 네네네. 유학도 아주 일부 개척만 갔을 뿐이지 네네. 그래서 자기 개발 이런 게 없이 네네. 그냥 몸 하나 가지고 입사를 했던 세대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 다르게 자기 개발해서 스펙을 쌓아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지금 젊은이들은 많은 걸 쌓아서 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뭐 토플, 그 다음에 IT 이런 거 해도 직장에 오면 쓸 게 별로 많진 않아요. 네. 다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건 회사에 다양한 그 설비도 많고 우수한 강사도 많고 네. 사이버 교육을 해서 다양히 받을 수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회사에서 의학도 다 지원을 해주고 개인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전화, 저 외국어도 다 지원해주고, 네. 그래서 직장에 너무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다 할 수 있고, 또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하면. 고가를 받고 하면,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보니까 저도 잘 요 근래 알았는데, 네. 휴직을 하고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휴직도 한 1년, 2년 정도? 2년 합의를 받으면 2년간, 네. 물론 무급이지만, 네.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고, 네. 회사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네. 자발적으로 따고 회사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네.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인생 2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회사 일에 집중한 건가요, 그럼? 글쎄, 회사 일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즐기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 닥쳐서 좀 생각이 나는 거지.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경우는 참 쉽진 않았어요. 작가님은 직장에서 5가지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움의 기회들이 있으셨나요? 당장은, 네. 회사에서 돈보다는, 네. 자발적으로 하는 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모교가 고려대학교인데, 네. 학부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서, 네. 석사를 재직 중에, 네. 석사 학위를 받고,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에 박사 학위도 받고요. 네. 2017년도에는 일본의 쯔쿠바 대학교에 가서, 네. 1년 유학하고,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리츠 메이칸 대학교에 가서, 네. 연구원을 1년 있으면서, 그 일본에 있는 동안에 세종 사이버 대학교에 한국어학과를, 네. 사이버니까, 네. 그래서 졸업을 같이 한 거예요, 학위 받을 때. 네.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학교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네. 그래서 학재직 해서 다니면서 해서 사실은 세종 사이버 대까지 합치면, 네. 학부, 석사, 박사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유학까지 했고, 그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제 외국어인데요. 사실은 저는 외국어는, 외국어 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네. 아무튼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회사 내에서 전화, 일본어, 전화, 뭐 영어, 이런 것도 혜택받아가지고 몇 년간 했고, 또 일본 주재원 나가기 전에는 나가서도 그렇고, 개인 교섭도 회사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교육도 해서 많이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라고, 이게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업무 개선 프로, 네, 네.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거 하면서 1년간 오프잡을 해서, 네. 잘 놀기도 했었지만, 네. 그 툴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도에 사내 벤처 하면서, 네. 저 송도에 있는 연수원에서 2박 3일 만 합숙하면서, 네. 벤처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벤처 캐피탈 그 전문가들 앞에서, 네. PT도 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네. 5분간 계속하고 또 준비해서 하고 이런 과정을 한 3일 하면서, 아, 벤처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깨우친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다 회사 생활에서 하시면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외국 문화, 외국 경험이죠. 일본, 네. 주재원으로 나간 게 꼭 학습 이건 아니지만, 나가서 아무튼 저는 일본하고 관계가 많았는데, 직접 그렇게 체험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고, 많이 다녀보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사에서 해외 영업할 때 주로 남미를 했어요. 저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네, 네, 네. 10년간 담당을 했는데, 네. 출장을 매년 한 3, 4회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면 한 8박 9일이니까, 네. 하면서, 야, 세상은 진짜 넓구나. 네. 특히 미국이나 미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네.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제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아, 세상이 진짜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구나 해서, 아마 그때부터 이게 포부라거나 그게 좀 역마살 같은 것도 있었지만 세상이 눈을 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작가님 그 이력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무려 50대에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아니, 저는 30대인데도 유학과 엄두가 안 나는데 어떻게 50대에 유학을 결심하셨어요? 그때 박사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네. 2년이면 수료를 해요. 네. 수료를 하면 이제 몇 가지 갖추면 학위 논문을 제출할 권리가 생기는데, 네네. 자격이 생기는데, 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논문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제대로 써보겠다는 욕심도 생겼고, 네. 그래서 유학을 가면 어떨까 네. 찾다가,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하고 쯔꾸바대학교하고 그 협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학금을 주는. 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네.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회사에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죠. 인사팀에. 네. 당연히 회사 그만두고 가시라고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네네. 갔다 오려면 갔다 오세요. 오. 그다음에 학위를 받으면 2년까지 됩니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년만 일단은 간다고 하고 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려고 한 거죠. 물론 지도교수님은 뭐 가려면 가봐라. 네. 차마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쉬운 게 아닌데. 와이프는 네.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동료분들은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유학 간다고 했었을 때? 미친놈이라고 했죠. 야, 지금 뭐 조만간 퇴직하거나. 네. 그런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네. 지금 50대 시작했으니까 50에 네. 잘해가지고 54, 5세 때 받으면 뭐 하려고 그러냐. 네. 뭐 교수 되려고 하는 거냐.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약간 그런 그 꿈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로망이 있어가지고 유학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아... 30년 전에 학부 때도 34, 5년 전에 네. 근데 그때는 뭐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쵸, 그쵸. 그런데 그게 좀 그런 타이밍상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제 혼자 가방 들고 네. 비가 오는 때 저 쪼꼬마 대학교를 네. 가서 가기 전 생각하고 가보니까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뭐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죠. 없는데, 좀 갈등은 중간에 있었죠. 네. 내가 지금 와서 뭐 하는 짓인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지원이 아니고 내 개인 비용을 갖기 때문에 네. 급여도 안 받고, 네. 또 여기가 돈 쓰는 거죠. 네. 장학금 받긴 받았지만, 네. 내가 그냥 놀다가 그냥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야, 그래도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 또 짬짬이, 그쪽 쿠바가 동경에서 저 태평양 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요. 이발학기 안에 네. 그래서 그 주위도 동경도 그러고 네. 혼자서 많이 다녔죠. 아... 그래서 진짜 좋았고 네.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혹시 네. 저는 미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아, 미국의 하와이나 네. 저기 미국 어떤 대학교 네. 가서 한 1, 2년 있다 오면 어떨까 아... 그런 꿈은 있어요. 뭐 퇴직하고 가실 수도 있겠네요. 아, 글쎄 지금은 좀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학위를 몇 개 따신 거예요? 학위는 네. 처음에 석사 따고 네. 박사학위 받고 네. 동시에 세종사이버대학교 네. 학사학위를 또 받은 거죠. 그걸 직장 다니면서 세 개를 따신 거죠? 그렇죠. 야, 직장인들이 이제 보통 자기개발이든지 아니면 자기 승진 이런 관련해서 뭐 MBA라든지 대학원에 가잖아요. 예. 직장인에게 맞는 학위취득법 같은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이 네.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해보니까 저도 엄격결에 사실은 일본에 유학 가려고 하다가 막혀가지고 이제 저기 고대로 가게 된 고려대학교로 가게 됐는데요. 하면서 느낀 게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교니까 같이 그렇지 않으면 네. 조금 자기 수준보다 좀 낮춰서 가는 게 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조교수부터 해가지고 정교수를 그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네. 사실 학위는 빨리 따는 게 그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빨리 따야 네, 되고 네. 조금 학교 수준이 좀 낮더라도 무조건 단기에 네. 4년, 5년 만에 따는 게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교수를 잘못 만나면 네.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여러 가지 하여튼 저기 직장인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만 좀 유학할 수도 있지만 네. 아 그래도 만만치 않은 사람 만나면 진짜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잘 선택하고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그걸 어떤 분들은 뭐 8년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네. 보통 빨리 받으면 3년에 주는 학교는 잘 없어요. 네. 보통 한 4년 빨리 주면 4, 5년이고 네. 아니면 보통 10년이 기한이에요. 10년까지 못 받으면 자격이 없어지는데 네. 8년, 9년, 10년째 받는 사람도 많아요. 직장인들 중에서. 그렇한 거죠. 네. 수련만 해놓고, 네. 논문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한테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1년 안에 못 받으면 자격이 없어지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 네.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하여튼 빨리 받는 네.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마예요. 주제. 네. 그걸 보통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거나 네. 중간에 바꾸면 네. 진짜 힘듭니다. 바꾸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 지인 네. 중에도 한 네. 2년간 하다가 네. 테마가 안 맞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결국은 7년 만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네. 진짜 중요하고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학을 좀 준비를 진학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그 어떤 걸 할지 결정할 때 그 테마를 정할 때는 보통 내가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네. 직장인들한테는 약간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석사 때 했던 논문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무난하고요. 석사 때 썼던 테마가 네네. 그거 아니고 직장에 있는 자기 업무가 테마 같으면 네. 조금은 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지도교수하고 네. 사전 접촉해가지고 네. 이걸로 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데 네.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물어보고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물어보고 네. 그 지도교수를 잘 만나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내가 그럼 대학원을 아직 입학하지 않았지, 이 대학 지원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도교수님이 나에게 잘 맞는지 한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먼저 지도교수하고 네. 얘기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그렇죠. 그게 맞는데 아니면 동시에 네. 학교하고 지도교수하고 하는데 네. 네. 둘 중에 지도교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우선이고 네. 지도교수가 지도를 해주고 또 이분이 좀 이상한 걸 바란다거나 애먹이 네. 않는 거나 네. 그걸 한번 사전에 알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부분이네요. 근데 자기 모교 같으면 알 거고 네. 다른 학교도 거기 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거나 네. 아니면 네. 학교에 보면 그 조교들이라든지 네. 학생들이 네. 그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어떤 사이트도 그런 걸 봤어요. 네. 그 평가에 네. 하는 그쵸. 그걸 통해서 반드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눈물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네요. 내가 뭐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좀 내 주제랑 잘 맞는 교수님들을 먼저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한번 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먼저 사전에 메일로 접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 학교에 지원하고 이런 건가요? 만나서 해야죠. 만나서? 예. 저 고베대학교 상학과 가려고 그렇게 네. 했었어요. 네. 저 직장생활 하면서. 네. 그래서 어떤 교수한테 보냈는데 네. 보니까 중국 사람 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조금 유하지 않을까 해서 네. 보냈는데 아 이게 꽝이었어요. 이분이 한 달간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서 한국분이 네.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분한테 네. 어떤 교수한테 보낸 답변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네. 한번 그분한테 빨리 답변을 주든지 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분 한국인 교수분이 네. 그 사람 말고 평판이 좋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네. 그분한테 그런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내가 관심 있고 교수님 네. 테마도 저하고 약간 유사해서 네. 지도를 받고 싶다 했더니 당일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네. 가려고 하는데 그 중국계 네. 그분이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네.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래 같은 놈이라고. 저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네. 당신을 접촉했다고 네. 한답무게한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한국 그 일본 교수님이 네.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계에서는 이렇게 그 꼬이면 안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고베대 유학을 접었어요. 접고 이제 고대로 네.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사전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 네. 지도교수님이 쓴 테마가 네. 제가 쓰려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거나 지도를 해줄만 한 분을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이 되면 네.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학교를 선정하고 이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쓰시면 안 되네요 이게. 아 힘들죠. 같은 한 학교에 그렇게 여러 네. 교수를 접촉하면 네. 진짜 근래 취급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학위를 많이 따셨잖아요. 그 학위 취득이 작가님한테 이제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지나고 나니까. 약간은 네. 책 쓰기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약간은 정리한다는 한 단계를 좀 정리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머니가 참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야, 저 고대에서 마지막 이제
그 블로그 같이 감사하고 웃으면서 네. 눈물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네. 좀 또 발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인생의 한 가장 좀 성숙 단계 성숙을 했다 네. 한 가정을 좀 정리한다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표현하면 하기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네. 뭘 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그쵸, 그쵸. 뭘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자신감도 있었지만 야, 한 인생이 좀 성숙했다 그거는 저 가슴속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컸어요. 약간 이제 내가 석사에 따면은 인생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예. 느낌의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군요. 예. 근데 석사는 네. 지금 학위 박사학위 받고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네, 네. 이 영국이나 이런 데가 네. 그렇게 높게 대우를 안 해줘. 일본 아, 석사학위를? 예. 아, 예. 박사 과정생도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네.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식사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대요.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술도 먹잖아요. 네. 그런데 박사 과정생도 그 먹먹콘으로 불러요. 나이가 들어도 그게 학생인 거예요. 네네네. 박사 과정을 수료해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연구자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이게 격차가 큰데. 네. 석사는 조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게 네.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가능하면 석사 논문은 인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검증이 아직 안 됐다 네. 하는 그냥 진짜 학생이다 이제 막 배워가는 그런 거라서 네. 아마 박사 과정도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크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잠깐 7번 가장 놀라웠던 게 스펙이라는 거를 입사 전에 쌓는 게 아니고 입사 후에 쌓아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지금도 지금 저 젊은 세대에 전환한 건 모르지만 네. 주로 토플, 뭐 그쵸. 토익 점수, 네. IT 점수 이거지만 네. 사실 그게 해가 들어와서 기능적인 것은 쓰겠지만 사실 토익 점수 높다고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잘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죠? 실제 점수는 낮더라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직장에 들어와 보면 어떤 필요한 자리에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게 맞춰가지고 하면 되고 네. 또 이제 40대 중후반부터는 네. 잘 직장에서도 사용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사실 들어가 봐야 되고 자기 취향이라든지 재능이 뭐가 있는지 네. 그걸 경험하면서 하는 게 더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회사에서 필요한 걸 하는 게 맞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따는 거는 물론 전문직은 약간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네, 네. 그거 아니면 굳이 직장 들어오기 전에 네. 너무 많은 스펙을 쌓거나 자격증을 따려고 이것저것 수집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하고 네. 입사하고 나서 필요한 스펙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사 후에 사실은 더 스펙을 쌓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직장에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들어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이제 취직하고 취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스펙을 안 쌓는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 작가님은 입사 후에 어떤 스펙들을 쌓으셨나요? 현재는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네.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네. 한국학과는 그냥 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한국어하고 네. 한국 의학하고도 다른 거예요. 의학하고 네. 뭐 문법 논도 있고 그 세 개 들어가 보니까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졸업하면 한국어 교사 2급을 준대요. 네. 그리고 또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받으면 뭐 퇴직 후에 그래 가지고 국제 협력단을 통해 가 해외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네. 한국어 요새 인기 있잖아요. 네, 그죠 인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저는 사회적 기업을 네. 사실은 재난안전도 있지만 한국어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 한 200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는 저기 해외에 있는 여자분하고 한국에 있는 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혼해 가지고 태어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태어난 애는 학교에 잘 적응 못하고 네. 온 여자분도 한국어 부족하니까 좀 무시당하고 네.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여기 졸업하는 분들이
몇백 명이 돼요. 그리고 세종 사이버 대학교 말고도 네. 다른 사이버 대학교 다 있어요. 네. 이분들하고 지역마다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회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네. 어느 정도 보조도 받고 하는 부분도 되고 또 해외에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제 스스로가 한국말을 하지만 자격이 필요할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한 2년 투자해가지고 그 학사 편입을 해서 네.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참 상당히 유익하고 네. 그 좋은 스펙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이 학위를 받았고 네. 또 책을 지금 썼지만 책을 썼는데 네. 이건 로망이었는데 사실은 응격교회에 쓴 거예요. 뭘 네. 써야 될지 몰랐는데 네. 갑자기 네. 회사 경험한 거 써보라고 해서 네. 경험한 거 뭐 공부도 하고 뭐 사내 벤처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열정 저 출장 다니면서 그쵸. 다양한 경험도 하고 네. 이런 거 가지고 쓰면 어떨까 해서 쓰게 됐는데 네. 계기가 된 게 회사 50대 초반 때 회사에서 퇴직 이후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하루짜리였는데 그때 부산에서 컨설팅사 대표와 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나가가지고 또 퇴직하고 정년 퇴직이나 퇴직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네. 첫째는 사기를 받으세요. 네. 어디서든 좋으니까 받아라. 네. 어느 학교든 네. 받고, 그 다음에 책을 써라. 책. 그 다음 세 번째는 강의를 하라 하더라고요. 강의. 예. 네. 그게 같이 준 사람이 오면, 자기 부산에 있는 컨설팅사인데, 네. 오면 자기가 그 연봉 1억 보장해 주겠다. 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네. 어떤 대기업에 뭐 임원 출신, 뭐 부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 뭐, 그, 저, 이사나 뭐,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오고 하는데, 세 가지 물어보면 다 없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있냐 했더니, 네. 나는 대기업에 전문까지 했다 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요. 그 세 가지 중에, 그 세 가지 갖춘 게 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있으면, 이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네. 그게 단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학위도 받았고, 네. 이제 책 하나 써야 되겠고, 네. 네. 그 다음에 강의는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기회 닿으면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거죠. 그 이제 네. 예, 퇴직 후에 그 스펙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2급하고 네네. 다문화 가족 전문가, 네.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네. 받은 건데 이거는 쓸지는 모르지만 네. 혹시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회적 기업 네. 이게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이에요. 갑자기 세종 사이버대 그때 네. 동문회 때 네. 졸업 여행을 한번 제주도를 갔었는데 보니까 네. 다 무슨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한국어를 그 배우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하고 연결해 주면 되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닿으면 네. 그렇게 한번 써볼까 해요. 아. 이제 박사학위하고 책 쓰기까지 하셨으니까 강의 조만간 하시면은 이제 연봉 1억 보장 받으시겠네요. 그, 맞아요. 네. 그만 찾아가셔서 연봉을 네.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입사 후에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스펙들을 쌓으셨잖아요. 그 스펙들 중에서는 아, 이건 조금 뭐 지나고 나니까 덜 좀 중요한 스펙이었고, 그래서 또 이건 보니까 되게 중요한 스펙이더라. 스펙에 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스펙의 기준들은 어떤 건 것 같아요? 좀 효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효용성. 여기서 말하는 효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자기가 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네네. 가치 있는 일을 해가지고, 네. 받는 사람이 되게 수혜도 받고, 그 효용성이 있어야지, 네네. 그냥 수직과 같이 이렇게 네. 해서 뭐, 10개, 20개 하는 거는 네.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한두 개라도 효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기준을 네. 저는 한 세 가지로 봤는데요. 네. 업무와 관련되는가, 되어 있는가, 네. 그게 보면 뭐, 의학도 있고, IT도 있고 하는데, 그쵸. 그거는 직장 생활 할 때 쓰는 거고, 쓰는 이 내용이지만, 그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인가, 예를 들면 학교에 학위를 받는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하면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죠. 직함에 닥터를 해가지고 면허에 자기 만족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쵸. 세 번째는 퇴직 후를 준비해가지고 뭐 전문 자격증을 따는 거. 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준비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걸 취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그 산업화 시대에도 많이 얘기됐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의 30년 이상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삶에서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일을 하면 네. 일단은 좀 하기 싫거나 네. 또 돈을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네. 딱 물에 떠오르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참 좀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네. 일에 흥미도 있고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거나 아니면 좀 꺼려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서 하면 네. 충분히 네. 가치도 있고 네.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다양한 어려운 얘기보다는 네. 일본에 제가 주재원을 했을 때 네. 교토에 C회사라고 있어요. 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체인 업체인데 네. 여기에 열 전문가가 있었어요. 네. 포스코에 저는 철강 제품을 팔러 갔는데 네. 저희 제품을 팔았는데 계속해서 그 체인을 만들고 나면 품질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네. 열 처리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서 네. 그래서 계속 못 잡는 거예요. 포스코도 그러고 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40년 가까이 열만 하시는 열 처리만 하시는 그 전문가를 찾게 됐어요. 네.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을 시켰더니 네.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면 네. 된다 해가지고 철을 만들어가지고 체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맙다고 저녁을 한번 사주면서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40년 동안 그 같은 일을 하느냐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일본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장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네. 한국 사람들은 성격상 그렇게 하면 미친 아니면 회사 그만두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일본 사람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한 10년 좀 그 일을 하다가 네. 좀 뭐라고 하나 매너리즘도 있고 약간 건태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좀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네. 또 열 처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품 네. 만들 때 철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기들 자동차에 들어간 체인인데 네. 그걸 잘 잡아주고 좋은 제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전문가가 필요하다.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좀 사명감 같은 걸 갖게 됐대요. 한 10년 지나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일본 사람도 사람인지라 뭐 하여튼 좀 지겹죠. 똑같은 일을 40년 그쵸.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저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은데, 그렇게 사명감을 하는 일에 대해서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고민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40년간 그런 일을 해오고 있고 그 옆에 신입사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면서 느낀 게 아, 쟤도 네. 똑같이 40년 할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뭐 약간 소스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네. 의미를 부여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꾸 되뇌이면서 세뇌를 시켜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본인도 좋고 그 일에 대해서 훨씬 재미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의미를 만드는 거네요. 만드는 거죠. 네. 아, 그 작가님이 이제 그 30년 동안 이제 지상생활 해오시면서 책에다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내 삶을 즐길지 아니면 회사에 올인을 할지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애초부터 아예 나는 회사에 올인해서 이만 달겠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회사 일을 하면서 난 내 삶을 별도로 또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리 가장 때쯤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관심사도 다양했고 야 그냥 지금대로 가면 이만 쉽지 않겠다. 네.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회사 내에 또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하고 친하거나 이런 분이 당겨주면 임원도 될 수도 있고 네. 또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회사에 올인하고
그 승진이라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 나는 승진은 운이 좋아 되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회사하고의 계약 관계, 그것만 충실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겠다. 그런 게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때쯤, 차량 승진할 때쯤,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또 갈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고, 또 다양하게 자기 재능이나 자기 그 로망 꿈 같은 것도 있으면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직장 루트로, 승진 루트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언젠가는 끝도 있고, 그쵸. 또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자기 그 세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작가님은 내 삶을 즐기는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나 같아요. 있으면서 사실은 뭐 벤츠 한다고 하지만 사내 회사의 업무의 일환이었잖아요. 물론 공부는 그건 아니었죠. 회사가 뭐 그렇게 근전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스스로 제 길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올인은 안 하신 거예요? 회사에 올인은 아니었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의 삶을 최대한 충실히 사신 걸로. 작가님께서 이제 남들이 꺼리는 부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작가님은 일단 남들이 꺼리는 부서에 뭐 가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 두 번 있는데요. 두 번 있으세요?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 부서에 배치 받았을 때. 포스코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또 그 부서에 있는 분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 게 좀 꺼리는 부서가 세 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통관 부서라고 수출 수입할 때 세간에 업무하는 통관 업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력. 안전은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안 바쁘고 칭찬받을 일 없는데 사고 나면 비상이잖아요. 사고는 반드시 나요. 큰 사고냐 적은 사고냐.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 부서 포스코같이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는 공해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관공서에 뭐 9개 부처가 연결돼 있대요. 3개 부처가 다 관공서 업무라든지 이 돌발 사고, 그 다음에 비상 근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그 3개 부서를 잘 안 가려고 하죠. 그 작가님은 그 중에서 어디 가신 거예요? 그 중에 지금 2개 부서를 근무했어요. 첫 번째는 통감 부서는 신입사원한테 배치를 거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전남 강양제철소 통관팀에 가서 한 1년을 근무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배웠고 공무원들이 진짜 잘해줬어요. 그 당시에 출장 소장이 사무관이나 했는데 되게 좋게 봐줘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에도 놀러도 가고 자기 딸이 있다고 저기 물론 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잘해줬어요. 물론 신입사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끌이하더라고요. 이제 대강공서 업무는 약간 의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신입사원 때니까 그런 건 못 느꼈고요. 두 번째 안전 업무는 학위를 받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지인들은 야 그래도 안전 업무를 포스코에서 하고 나오는 게 스펙상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업무를 자발적으로 손들어 갔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너 미쳤냐? 너 죽으려고 지금 말년에 왜 가냐? 그게 네가 생각하는 안전이 아니다. 생활 안전이 아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말 많이 들을까 볼 건데 저는 처음 경험한 거였죠. 왜냐하면 본사 소속이긴 해도 제 전선 업무였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안 많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갑의 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현업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죠. 그쵸, 힘들죠. 아는 사람도 없고 업무도 생소한 데다가 가끔 사고 나면 그 비상 걸리고 자발적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두 가지를 근무해 봤는데 아, 그 자발적으로 갈 곳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남들이 좀 기피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뭘 배우셨어요? 통관 쪽 업무는 강공서 업무가 좀 딱딱하고 의뢰 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대기업에 뭐 삼성, 현대, 대우 이런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의뢰 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관리직이에요. 현장에도 누군가를
관리하는 업무예요. 네. 근데 자발적으로 그런 회사 내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게 사실은 회사를 나오면 각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관리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안전 업무도 거기도 갑을 관계는 아니었지만 비상이라든지 완전히 참 피곤하지만 그냥 날라가고 편안하고 그런 직장 말고도 그런 관리 지표도 있고 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현업도 진짜 많고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큰 기업에서 포스코에서 그런 일을 해볼 수 있는 우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많은 걸 스스로 얻고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용기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나란한 곳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 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못하겠죠. 네. 그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원하지 않는 일을 주어졌을 때 이걸 좀 즐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 어차피 일은 주어집니다. 뭐 급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일 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일어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빨리 가서 그 일도 하고 하기 전에 동료들하고 커피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하기 싫은 일 그 다음에 또 저 인간관계가 좀 불편하면 자면서 내일 또 회사를 가야 되는가 가다가 좀 경미한 사고나 나면 제가 좀 곤란을 드리면 며칠 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주어지면 나름대로 힘들거나 좀 어렵거나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좀 즐거움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수출을 부여해서 한 10년을 근무했어요. 해외 영업이죠. 했을 때 보통 신입사원 때 가면 직급이 좀 낮을 때 저 근속일 때 가면 원거리 그러니까 일본, 중국, 동남아 이외 지역을 맡겨요. 네. 그러니까 좀 날라한 데죠. 네. 그래서 중남미를 맡기더라고요. 네. 그때 2000년도인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10년을 남미를 했어요. 네. 남미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출장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만 한 60시간을 타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가고 8박 9일을 다니고 그래서 좀 전투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장 갈 때마다 특별한 비밀이나 뭐 그건 아니지만 포스코 직원들 한 명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데리고 갔었는데 똑같이 간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갔어요. 다양한 경험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두 번의 그 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코스타리카를 가는 출장이었어요. 네. 콜롬비아에서 일을 보고 이제 코스타리카로 넘어가는 건데 아니 비행기를 타려고 갔더니 항열병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회사에 거래하는 여행사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그것도 바로 받은 게 아니고 5일 전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때 출장 시점이 한국의 IMF 체제 때라서 되게 어려울 때였죠. 판매는 안 되고 외환은 많이 필요하고 그죠. 포스코도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출장 일정 잡아서 갔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고 가면 코스타리카에서 팔아야 되고 기다리는 고객사가 있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를 굴려서 그러면 지금 맞자.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15일 같으면 일자를 지으면 5일 날 맞은 게 되잖아요. 10일 전에 맞은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타자.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잡히면 어떡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코스타리카 대사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IMF 체제고 포스코도 어려워서 팔아야 되니까 가겠다. 근데 지금 3일소 의자를 해서 가야 됩니다. 혹시 잡히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영사 한 분이 어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 때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고 탔죠. 타서 4명이 갔었는데 상사면 2명하고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갔는데 앞에 3명은 그 출입 통로를 잘 지나갔어요.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걸렸네요. 그 여자 직원이 보더니 자꾸 이렇게 가까이 보더니 이거 출자 지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거기 바로 콜롬비아로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당신들 처방이라고. 네.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깜방에서 네. 하룻밤 자고 내일 들어온 국가로 추방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영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코스타리카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네.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예정원하고 담요하고 먹을 걸 들고 네. 깜방을 왔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내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코스타리카에 네. 잘 얘기해서 좀 선처를 받도록 해보겠다고. 네. 그래서 깜방에서 우리 자고 잠을 못 잤죠, 그죠? 네. 하고 그 다음날 저기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네. 왔더라고요. 네. 선처를 받았으니까 일을 보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때 공항에 나갔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사가 세 팀이나 있어서 네. 일도 보고 야, 이렇게까지 도움이니까 고맙다고 좀 판매도 좀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한 2년 지났었나? 네. 또 그때도 뭔가 이렇게 힘들 때였는데 이번엔 과테말라로 이제 출장을 가는 네, 거였어요. 네.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가는데, 코스타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를 넘어가는 건데, 네. 비행기가 7시간 동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뜨냐, 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과테말라 공항이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교사 단체가 농성을 한다, 공항에서. 네, 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7시간 기다리다가 잠깐 그게 풀렸나 봐요. 네.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개그문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만나는 고객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한국인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네. 아니, 그 주인분이, 한국인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폐쇄가 됐다고, 공항이. 네. 그럼 여기 폐쇄되면 언제 풀릴지 모르니,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육로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 하다가, 다음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육로로 이제 넘어가려고. 네. 그때도 이제 우리 해가 동료하고, 상사 한 명, 현지 상사 한 명. 네. 이분이 엘살바도르로 넘어가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둘 다 되게 위험한 나라예요. 네. 과테말라도 그렇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현지 상사가 엘살바도르 국경까지 데려다 줄 테니, 네. 거기서 다른 차를 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국경까지 가서, 저기, 그 영화에 나온 다리를 한 50m 되는 걸 건너가지고, 네, 네. 그 세관 공무원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나온 한국 포니 자동차였나 봐요. 문짝 두짝 네. 그걸 저 빌려 저 타고 제하고 동료 두 명은 뒤에 타고 기사는 타고 가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어떤 네.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 창고로 들어가고 차를 탁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간 동료가 야 이거 우리 저기 큰 문제다 하면서 막 크레션도 올리고 놀라가지고 네. 이분도 평소에 먼저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덜 겁는 그걸 안 먹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 친구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뭐 높여 하면서 네. 저기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우리 집이다. 네. 잠깐 내가 물건 가지러 왔으니까 네. 간다 하고 근데 비도 억수로 쏟아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엘살바도르 공항 근처에 네.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야 참 무서웠죠. 그죠 무섭죠. 죽여서 어디 벌려서 네.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에 무슨 치안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에피소드는 아니면 뭐 도전적인 그런 얘기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판매를 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직원 둘 다 아직도 포숙에 건물을 하는데 네. 한 번은 얼마 전에. 네. 저기 다른 회사를 옮겼는데 자기는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그런 추억도 있다고 하지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가 도전적인가 해 네.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 남미 출장을 다니면서 한 네. 10년간 약간은 되게 전투적으로 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주어지 그런 업무인 줄 알고 받으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성격인가. 왜냐면 갈 때마다 네. 되게 뭐 도전, 좋게 말하면 도전적이지만 네, 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네. 가고 또 그런 같이 간 또 저 직원들도 네. 체험해보지 못한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생활을 해야지 남미에서 네. 지금은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베네수엘라도 많이 갔어요. 베네수엘라도 가고 쿠바도 가보고 네. 칠레, 브라질 다 가봤는데 네. 되게 전통적으로 한 10년을 산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 추억거리도 있지만 야, 내가 참 전통적으로 살았구나.
회사에 공헌한 것도 많은데, 물론 알아주진 않았지만, 네. 상당히 좀 공헌을 많이 했다, 그렇죠, 많이 팔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뭐 그런 일들이 작가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네. 그런 도전적인 생각이 네. 아마 공부도 하게 됐고, 아. 그 다음에 사업을, 아. 저는 하여튼 내 나름대로 내 네.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좀 그 리스크는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밖에 나가서 하면 누구한테 바람막이가 돼주겠냐. 네. 그 회사에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그 퇴직하고 나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네. 뭐 연구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동력이 그때도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무모한 일들을 이제 회사 차원의 업무를 통해서 함으로써 약간 작가님 영향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됐네요. 예.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 주재원 할 때도 네. 일본이 되게 안정적인 국가잖아요. 네, 그쵸, 그쵸. 판매도 저기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한 60, 70%는 리피터, 그러니까 오다가 네. 주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80, 90%가 네, 네. 특별하게 뭐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미 10년 동안 아. 도전적인 그 때문에 그렇지 네. 일본 주재원 나간 게 2009년도인데 리만 쇼크 터지자마자 네, 나왔어요. 네, 네. 되게 운이 나쁜 거죠. 네. 그전에는 직원들이 땅땅거리고 오면서 물량을 배분해주는 그런 시대였다는데 네, 네, 네. 아, 제가 가자마자 네. 진짜 팔기 힘들고 네, 네. 가서 싹싹 빌어야 되는 그 타이밍 간 거예요. 네. 근데 남미에서 그 10년 동안 도전생계 네. 그때 힘을 발휘한 거죠. 아.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재원, 다른 주재원도 그렇지만 고객사들이 네. 좀 희한한 놈이 온 거죠. 아. 약간 도련변이 같은 놈이 네. 와서 네. 뭐 계속 와서 네. 조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네, 네. 또 저 온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네. 다양한 물류 아이디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거 그걸 들여대가지고 팔 수 없던 고객사나 팔 수 없던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판매를 늘려가는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오래 남길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몇십 년 동안이나 쓰셨더라고요. 그게 또 직장 생활의 성공에 굉장히 밑거름이 됐죠. 네. 그게 어떤 거죠? 아 수첩적인데요. 네. 조금 다른 표현인지 몰라도 수첩 일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약간 일기성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다른 사람한테 보는 걸 좀 끌려 했거든요. 아, 네. 단순 수첩 같으면 그럴 일은 없었는데 네, 네. 1989년도 입사했으니 그때부터 쓴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지금도 만나지만 메모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회사 들어가서 회사 수첩에 계속 썼어요. 뭔가 할 땐 썼어요. 네. 어떨 때는 회의할 때 따분하거나 또 그 팀장이 좀 보기 싫거나 그런 사람 같은 욕도 썼어요. 네. 저 누구누구는 네. 왜 안 사라지고 계속 있을까?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쓰면서 네. 꼭꼭 다 채워갔어요. 네. 돌이켜보니까 초창기 때는 빈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수첩은 빈 공간 없이 다 채웠어요.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늘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그 계획도 보고 또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썼기 때문에 했고 또 수첩 쓰기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네. 계속 들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장 남기고 싶고 그 32년간 아마 한 80권 정도 되지 않은가 책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일부고 네. 그게 1년에 한 권에서 뭐 4~5권 쓸 때도 있고 네. 그게 수천만이 아니고 일기같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연간 목표도 세우고 어떤 사명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주로 일간, 그 매일 쓰는 게 주지만 이걸 수시로 보기 때문에 체크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그죠? 이게 그 이렇게 약간 목표 지향적이고 네. 사업이나 공부나 하는 파탕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수첩 쓰기,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수첩 일기라고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매일 쓴다고 하면은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매일 쓰면, 네네. 지금 일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네네.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했던 일, 네네. 계속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간도 있지만 매일 쓰는 거 주간 그 다음에 월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본다고 하는 거는 달성이 돼요. 희한하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책이나 유튜브도 보고 있지만 예. 계속 되뇌이면 자기 암시가 되는 것 같이 그 수첩에 저는 이제 연간 계획도 목표도 세우고 월간도 세우고 주간도 있고 일간도 있는데 지금 저 잘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내 스타일에 맞게 했지만 그걸 수시로 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언제까지 책을 쓴다거나 대학 진학을 대학원 진학을 한다거나 쓰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논문을 한 편 쓴다고 하면 논문 쓴다는 걸 계속 내 대내이잖아요. 쓰게 돼요. 그 제 얘기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작가님 그 이제 수첩을 거의 30년 이상 쓰시면서 뭐 작가님만의 뭐 수첩 쓰기 노하우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노하우는 일단은 수첩 쓰기가 다른 사람들 약간 다른 건 수첩 일기 같은 일기성이 네. 있어서 네. 뭐 느낌도 있지만 네. 또 감정도 쓰고요. 네. 그래서 당근화를 했어요. 한 건으로 다 해가지고 하니까 네. 참 좋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사람 일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내하고 접촉했거나 뭐 만났거나 관리하거나 계속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엑셀로 해가지고 네. 3,500명까지 한번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일기라고 하나요 그게? 네. 그래서 따로 파일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속성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누가 보더니 그 등급을 나눴더니 뭐 S, A, B, C 등급에 대해 너는 몇 등급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네. 좀 효과가 있었어요.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두 가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수첩 쓰기는 다른 데 요새 뭐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모르고 내 스타일대로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연간 목표를 매년 세웠어요. 12월, 1월 달에 네. 세우고 그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연간 목표를 처음에 업무 계획, 네. 건강 관리, 네.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네. 학습 활동, 비즈니스 이 다섯 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수치화를 했어요. 그 예를 들면 몸무게 같으면 몸무게를 네. 뭐 나는 80kg를 만들겠다 네. 이런 것까지 수치화를 해야 이게 전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매달 초에 매달 달 월 목표를 요 다섯 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달 할 거를 써요 네. 쓰고 네. 물론 한 달이 끝나면 리뷰를 하죠 중간중간 해요 해가지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고 네. 안 했으면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수첩을 늘 들고 다니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주 또 주간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좀 과학적이거나 그렇진 않아도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를 다 생각이 안 나면 그 자주 보기 매일 보기 때문에 네. 수시로 써놓는 거죠.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했는 건 이렇게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일 쓰는 거는 뭐 매일 여기가 쓰는 거고, 그래서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갈 때든, 어디 여행을 하든,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보물이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죠? 이게 조금, 나름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적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네. 좋은 점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기록에 보니까 뭐 한 250명, 300명 정도는 되는데 그 넘어가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엑셀로 해가지고 3,500명인가까지 해봤는데 네. 다 그렇다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다는 아니지만 좀 이어가면 사람 관리도 되고 내 개인 스케줄 관리, 목표 관리, 실적 관리 그래서 한 가지 좀 단점은 좀 약간 인간미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와이프가 가끔 얘기하는 게 네네. 당연히 목표지향적이니까 네. 사람 만드는 것도 목표 네. 그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하고 또 인간적인 거하고는 네.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 쓰기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쓰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만나면 왜 만났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언제 만났고, 기본적인 거. 얘기하다 보면, 가정사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고, 네. 또 뭐 생일이라든지, 네. 특히 애들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네. 애 이름이라든지, 지금 뭐 학교를 어디 다니는지. 근데 그게 되게, 유용하게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또 다음에 만나면, 네. 너, 저 아들, 네. 기정이는 어떻게 됐니? 그쵸, 물어보는 거 하고, 네. 너 아들 첫째인가, 둘째인가? 아들인가? 네. 어떻게 됐어? 이렇게 네. 하고 너무 잘 만든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부인에 대해서도 더, 좀 자세하게 물어봐주면 얼마나 친밀감을 가겠어요, 그죠? 그죠, 그죠.
이제 직장 포스코 다니시면서 창업을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왜 포스코에서는 왜 창업을 이제 그렇게 장려를 할까? 어떤 것 때문에 장려할까요? 아직 창업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네. 사내 벤처 제도가 네. 2000년 초에도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포스코는 사실은 약간 성격이 네. 그런 선호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직원들이 저기 포스코도 장기 근속이 많아요. 평균 네. 지금 20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큰 대기업에서는 매니저즘에 빠져요. 네. 보수 이동은 가끔 있지만, 그 일을 네. 하니 도전 의식도 네. 없고, 그쵸, 그쵸. 그냥 주어진 시킨 네. 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어떤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약간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그걸 깨기 위해서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네. 2000년 초에 생겼을 때는 고참 직원들을 내보내는 용도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나가니 네. 창업시켜가지고 그냥 내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용도로 좀 쓴 것 같고, 네. 요 근래에 2019년도 생긴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벤처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고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약간 변천이 되긴 되는데 네. 포스코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약간은 도전정신 네.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 번쩍번쩍 하는데 그렇게 그 조직에 갇혀서 그 틀에 맞춰서 가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그 장치로서 이런 제도를 네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라. 삼성전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계는 있겠지만 네. 여기서 해라. 그리고 지원해 줄게. 그리고 잘 되면 우리 회사와 관계되는 일이면 우리 그쵸. 좋다. 그쵸. 또 무지 커지면 우리 계열사를 편입하겠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한 예가 SK 엔카라고 자동차 네. 크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과장이 그 부서에서 그 회사에서 독립해가지고 네. 엔카를 만들었는데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재태원 회장님이 네. 많이 크고 해가지고 계열사를 편입해가지고 얼마 전에 상장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들도 선호하는데 근데 대기업들은 쉽잖아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조직 문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퇴직 교육이 일환으로 이제 내보내는 용도로 네, 했던 건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진짜 비즈니스 모델 검증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네. 직장인이 직장을 다닐 때 창업을 이제 해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네. 사업가까지는 안 했지만 네. 20년간 사내 벤처를 한다고 네. 해서 사실은 회사 내에서 상당히 디메리트 받은 것도 많아요. 네네. 쟤는 곧 나갈 놈이다. 네. 그래가지고 승진 필요하냐.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면 또 사업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한데, 그래도 어떤 걸 하면 되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도 큰 걸 가져와요.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설비도 같이 해야 되고, 네. 사람도 많아야 되는 거. 네. 저도 그걸 제안했었지만, 다른, 사내 벤처로 창업한 사람들 보면 네. 대부분 그래요. 가끔 만나보면, 투자금이 한 300억, 500억 정도 있으면 크게 할 수 있는데, 네. 규모가 크죠. 그쵸,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야, 미쳤냐. 누가 300억, 500억 있으면 건물 사가지고. 그쵸. 임대원 보는 게 되지. 그쵸. 당신 무슨 실체도 없는데, 그쵸, 그걸 내냐.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른 회사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규모가 크대요. 보아오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좀 특이한 게 보면 밖에서 잘 되는 회사들 상장해가지고 뭐 1조, 10조 되는 회사들 보면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배달의 민족, 거기도 네, 맞아요. 그 찌라시 주워가지고 네, 전화로 시작했고, 네. 그죠? 다 조그맣게 시작해요. 네. 토스터 보면 막 8번 망해가지고 9번 되는 게 송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내 벤처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또 회사에서도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그마한 게, 그리고 대표가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진짜 포기 안 하고 할 놈인지 네. 안 할 놈인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성공하려고 하면 진짜 실행할 수 있고 조그마한 걸로 시작해가지고 네. 되면 이렇게 확대하고 또 안 되면 다른 걸 발발해 변신해서 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들 맞는 게 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라.
또 사내 벤처로 지원하면 회사와 네. 너무 동떨어진 거는 잘 안 잡아줘요. 네. 회사하고 업무하고 연관이 되거나 네. 또 회사에서 엔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해줘요. 네. 절대 엔티하면 안 해줘요. 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 다 좋다고 해도 네.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이거 되면 저 정부나 다른 그 유사한 업종에서 포스코가 저런까지 하냐 해가지고 하면 그건 안 해줘. 절대 안 해줘요. 저도 그 경험 많이 했거든요. 물류가 한다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포스코가 저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려돼가지고 담당 임원이 추고 다니고 다 오케이 했는데 담당 임원이 추천서만 써주면 되는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 진짜 조금만 하고 적이 없는 거, 사내, 특히 최고 경영자한테 누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회사에 제안하고 일단은 통과가 돼야 되니까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방향을 바꿔서 변신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하면 저도 이거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면 미쳤다고 날아먹냐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 내에서 한 두세 명을 포섭을 하든 뭐 잘 해서 같이 하세요. 같이 힘도 안 들고 그리고 욕심이 돈 욕심이 생기면 뭐 천억짜리로 1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하면서 어려우면 혼자보다는 두세 명이 낫고 또 회사나 밖에 영업이나 설득하는 것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훨씬 저 그 네트워크도 강하기 때문에 같이 하라. 동료들하고 같이 하라. 그죠?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회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포스코도 2억도 주고 2억 정도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있고 안 되면 철수를 하든지 다른 유사한 걸로 변신하면서 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거창한 그다음에 많은 설비 많은 직원, 좋은 사무실, 우수한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내 벤처, 포스코도 포함해서 다른 사내 벤처를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은 꼭 명심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작가님이 경험상 주변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요? 어때요? 잘 없죠. 잘 없죠. 예, 포스코 같으면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쵸. 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서 배가 불러요. 편안하게 있으면 연봉 많이 받고 그쵸.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정년까지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왜 안 내려고 하겠어요. 걔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 결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1년간은 똑같이 직원 취급해주고 필요하면 그로부터 3년간 휴직을 해준다. 물론 무급이지만 그런 걸 걸어도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만약에 어떤 뭐 아이템이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내벤처를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 그런 것까지 이런 데서 뭐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너는 뭐 어차피 창업할 거니까 승진상에 좀 불이익도 있을 거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사내 벤처를 하면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안정적이죠. 제가 포항에서 한 사례를 들으면 그때 신혼 초였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와이프가 한 얘기가 큰애가 4살이고 둘째가 뱃속에 있었다가 그럴 때 좀 DNA가 있었는지 아니,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닭집인데, 또 B사인데, 좀 잘 아는데, 그게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저러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 생각 없고, 와이프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애 4살이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항에 사는, 저희 대부님이 계세요.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 가서 얘기 들었더니, 뭐지 혼을 내더라고요. 너 미친놈 아니냐고.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전 직장 그만둘 생각까지 안 했는데, 니가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포기하라고. 그래서 그로부터 집에 와서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답변을 하다가,
저 배달원 없으면 뭐 어딜 안 나온다던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와이프가 할 거예요? 그렇죠. 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저기 포기했어요. 뭐가 이렇게 저기 불안하고 했겠어요? 만약에 이게 하다 안 되거나 망하거나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네. 사내벤처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다 깔아주잖아요. 지금은 그것까지 가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팔로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면 자금도 포섭 같으면 2억까지 지원해주고 네. 처음에 급여도 주고 야. 사람도 넣어줘요. 야. 필요하면 사람도 네. 직원도 동작에 합류하게 해주고 네. 끝나면 또 신분 유지하면서 3년간 직원 신분도 유지해줘요. 신분 유지는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갈 데가 있으니까. 아니, 포스코 내에 들어가서 나 직원이고, 나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면 나 직원이거든. 그래서 나 너무 무시하지 마.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만두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이것도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네. 이 되면 1억까지인가 또 지원해줘요. 회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전망이 잘 되어 있네요, 이게. 무지 잘 되어 있죠. 이걸 그냥 알고 있는 직원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네. 저 국가 정책 자금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뭐 2억에서 10억 범위 내로 돈다고요. 신나게 저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해서, 이거는 혼자 나와서 하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네. 내가 닭집을 하라고 한다. 그러네요. 예. 그냥 나와서 하는 거는 저도 반대고, 네. 직장인들 혹시 보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요? 정부나 회사 지원을 받고 단단한 그 길이 있는데. 그 20년간 철강 물류로 사내 벤처를 제안하셨는데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이거, 이 경험 속에서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사업단 실패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보통 직장인들이 네. 한 일을 가지고 네. 한 가지 일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목적을 가지고 20년간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네, 없죠. 그렇죠. 저는 사이에 뭐 재난 안전도 있었다고 하지만 물려가지고 네. 2000년 초부터 해가지고 사내 네. 업무 프로세스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원거리 지역을 할 때인데 네. 진짜 힘든 게 판매를 물량을 팔고 이제 자기 판매 같은 경우 실적을 보잖아요. 네. 그 팀별로도 있고 개인별로도 있고 매달 있고 분기 있고 월단이 있잖아요. 네. 매달 시달리는 거예요. 철강을 팔고 나서 실적을 잡으려고 하면 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네. 배에 싣고 배가 떠나야 네.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매를 했는데 판매도 어렵잖아요. 가격 맞추는 그쵸, 게. 어렵죠. 했는데 배가 안 들어오거나 네. 근데 배가 들어왔는데 배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대기를 시키잖아요. 네, 못 싣잖아요. 네. 또 배가 들어와서 싣는데 비가 한 방울만 떨어도 작업을 못 해요. 네. 철강은 그 포장이 안 되고 해서 비 맞으면 녹스잖아요. 네. 올스톱이에요. 다 실었는데도 저기 다 실고 나가려고 하면 철강 같은 경우 큰 배잖아요. 네. 다 실어야 가요. 빨리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물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사업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배를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도우고 빨리 작업시키고 잘 잡고 이렇게 해서 빨리 실적도 잡고 그 비용도 좀 낮출 수 있을까 또 해서 이제 그 물류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네. 속되게 말해서 포워딩이에요 지금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네. 직원 포스코 철강을 가지고 그렇게 네. 한번 접근하겠다 네. 포스코에서 그 길을 열어주면 네. 진짜 떼어 버려 그런 거죠 물류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네. 그래서 다들 저기 찬성을 하는데 네. 왜 니한테 그런 특혜를 주냐 회사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20년간 네. 오다가 이제 2019년도에 네. 이제 새롭게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네. 수익을 추구하는 게 생겼죠. 그죠? 해서 본선까지 간 거예요. 네. 7팀 갔는데 네. 2팀 떨어뜨리다. 네. 마케팅 2팀만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기술 연구소 네. 박사들만 되고 네. 아쉽지만 뭐 하여튼 마케팅이라는 게 사내 그런 반대나 적도 많지만 네. 밖에서 포스코 직을 하면 자기들이 손을 본다거나 죽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포스코가 물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수만 명인데 네, 그쵸. 타격을 받죠. 그쵸,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불업자의 허가를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찾아가지고 20년간 했는데 네. 이걸 통해가지고 야 한 가지 가지고 20년간 했으니 시간을 보면 특히 2만 시간 이상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참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누가 컨설팅을 해주던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네. 이런 욕심도 좀 사실은 있었어요. 아, 그럼 지금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포스텍 체인지 업 그라운드에서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물류가 아직 저 생각도 남아있고 아쉬워요. 네. 아쉬운데, 네. 야, 계속할 분야는 아니다. 네. 20년간 했으면 누군가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요 정도 하고, 네. 원래 그 학위, 박사학위 공부한 것도 재난안전이었고, 네. 좀 가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 해서 네. 이 부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포스텍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들어갔죠. 네, 네, 네. 그 전에 지난해 8월부터 포항시에서 만든 문화재단에서 문화재생기획과를 모집하더라고요. 네. 그 지원했더니 저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합격을 시켜준 이유가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네. 이제 제안서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매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난안전으로 해서 뭔가 하라고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지금 지난해 8,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침 문화재생기획가들 중에서 한 다섯 분이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깃발을 잡기로 했고 그래서 만들면 포항시에서 처음에는 유치원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4년,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네. 저, 안전의식을, 교육이나 훈련 네.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서 해주는 걸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서, 네. 포항에서, 잘 운영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해서 이제 퇴직이 3개월 남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퇴직을 앞두고 지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을 이제 직장 생활 마무리 지면서 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퇴직을 앞두고 좀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혹시 이러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 있죠. 네.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네네. 저는 경제적인 부분은 좀 덜한 그쵸. 고민을 안 한대요. 네. 하는데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급한 게 네. 돈 문제 아닐까. 당장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과금도 있고 뭐 전화비 네. 이게 생각보다 그동안 월급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밤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뭐 루틴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은 진짜 가기 싫다고 하지만 직장이라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네. 출근을 하고 퇴근도 하고 네. 나가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없으니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취업을 할 거냐 뭐 전직을 할 거냐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로망이나 꿈이 있다고 하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면 네. 생각대로 안 돼요. 주변 분들은 보통 어때요? 주변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되고 안 되고 그냥 퇴직하시나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안전 부문인데 네. 거기는 대졸 사무직도 있고 그냥 그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네. 생산직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다 취업을 해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 관련되는 회사로 네. 연봉 한 3-4천만 원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년 하는 부류가 많고 네. 또 다른 대졸 사무직이 문제예요. 아.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대졸 사무직이 문제인데요. 네. 이제 뭐 어떤 분이 보니까 유튜브에도 봤는데 네. 이제 시큰 놀아야 된다. 일하는 당시에 네, 즐겨야 된다 해가지고 네. 노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뭐 산을 앞산, 뒷산, 옆산 가보면 뭐 재밌겠어요. 그쵸. 또 골프도 뭐 일주일에 4-5일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지겹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 취업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취업 쉽지 않거든요. 50대 후반 네. 그때 뭐 그렇게 그 양질의 일이며 네, 그렇죠. 자기 몸값 할 수 있는 일 잘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평소에 네. 하고 싶었던 일, 로망이 있다고 네. 그걸 찾아가는 부여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준비가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는데 그때부터 뭐 준비가 하려고 하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네. 다 사라졌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 네. 뭐 하냐고 네. 하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손자 손녀 봐주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부류가 많은 것 같아요. 퇴직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경제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네. 루틴 한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루틴. 물론 취업을 하면 거기 가면 당연히 뭐 루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년퇴직이든 명퇴해서 그냥 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같으면 또 똑같은 루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겠죠. 근데 마지못해 뭐 생활비가 필요하든 그거밖에 없으면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루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즐거움, 취미생활을 또 마찬가지고 네. 또 루틴이라는 게 뭐 가치 있는 일이거나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같으면 네.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퇴직하기 전에 전부터 고민을 하든지 만들어 놓고 네. 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갈등이나 저기 우울하고 허망하다 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게 꼭 일은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서를 많이 해서 책을 낸다거나 네. 그렇죠.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네. 제가 하려고 하는 같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데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능하면 퇴직 전에 전부터 그 들어가서 하면서 퇴직하면 대우도 잘 받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퇴직 딱 하고 나서 가면 네. 달라져요. 저 사람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네. 온다 이런 자격지심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퇴직하기 한 3년, 5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꼭 하기를 권해요. 그럼 퇴직하기 3년 전, 5년 전,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퇴직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도 3년, 5년 전이면은 진짜 나 아직도 한 10년 남았는데 라는 생각할 텐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포항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네. 봉사활동 3,000시간을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야학을 해가지고 그분은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야학 활동, 봉사 활동이든 저는 3년은 짧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5년 저도 공부를 한 게 한 7년 전에 이제 학위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네. 받았지만 네. 최소한 한 5년, 7년, 한 10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퇴직하면서 하게 되면 하는 일이잖아요. 또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큰 충격 없이 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집에 오면 네.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가장 그 와이프가 싫어하는 사람이 네. 자기를 따라다닌다거나 네. 뭐 밥 세 끼 다 해준다거나 네. 뭐 다 칠해달라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좋은 사람이 매일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맞아요. 어딘가 출근을 하든 공원을 가든 나가주는 사람이 최고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나와서 찾으려고 하면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지만 자기한테 맞거나 자기를 오라고 하는 본인을 오라고 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꼭 네. 그런 걸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네. 만들어 놓으라. 근데 저도 그랬지만 뭐 지금 내한테 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의외로 또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네. 그런 활동도 봉사활동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면서 뭐 휴식 주거나 그게 아니고 약간은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다른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봉사활동 마저도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가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쵸. 맞지 않는가 네, 그 생각이에요. 그쵸. 작가님 책에서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나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제 어떤 걸까요? 인생 2막이나 퇴직 후에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네.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재난안전 뭐 한다고 하지만 네. 아, 그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도 좀 고민도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 특히 퇴직하는 시점 그때까지도 없다고 하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 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 생활이 없잖아요. 네. 딱 가게 잡혀 있고 회사에 보면 룰이 있어가지고 거기 맞춰 사는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20, 30년 이렇게 하다가 그 사실 끝나고 난 뒤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아,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내가 표준이 돼가지고 세상이 나한테 맞추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한 예로, 네. 저 책에도 들었지만, 네. 박사과정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한 게 다 우려했죠. 직장 동료들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네. 야, 너 왜 지금 50 넘어가지고 그걸 하냐. 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쵸. 들고, 그 다음에 힘들다. 네. 그게 뭐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심사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 곤욕이에요. 그래서 그걸 왜 하냐. 그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그동안 힘들었으면, 네.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 살지. 근데 그게 대부분 약간 틀은 아니지만, 세상이 보통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야, 그 박사 과정 중에 또 많이 고민했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내가 왜 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가다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니 진짜 하고 싶었냐? 네. 따라서 뭐 할 거냐? 네. 해봤는데,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네. 내 틀에 맞춰가지고 그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연봉도 포기하고 그쵸, 예. 생활비도 가고 그렇죠. 네. 처음으로 이렇게 와이프 얘기하면 당신 뜻대로 한 거다. 그래서 내 자신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본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세상의 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세상이든 사회를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퇴직 준비라는 건 결국에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이제 좀 정해져야지만 행복한 퇴직 이후의 삶이 펼쳐지는 거군요. 그럼 예 맞아요. 꼭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여유롭게 네. 뭐 책을 쓴다면 작가 같으면 네. 저기 카페에서 네. 신문도 보고 책도 쓰고 네. 이런 모습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 자체도 즐거움이 아닌가. 꼭 목적이나 아니면 네. 계획이라든지 네. 그런 목표 지향을 꼭 추구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 인생 2막은 조금은 좀 여유롭고 네. 좀 자유롭고 여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퇴직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책을 이제 쓰셨잖아요. 예. 이 직장인 책을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책 쓰기 왜 하신 거예요?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한번, 저기, 그, 부산에서 컨설팅사, 박사도 따고, 연봉이라고. 연봉 이런 카드 나면, 네, 네. 책도 쓰고 강의도 하라고 했는 그것도 네. 남아있었지만, 네. 아, 책을 쓴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되돌아보는 것도 있고 좀 정리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걸 쓰면서 내가 모르는 모습도 많았고 좀 흐릿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살 그 로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써보니 진짜 구체화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했는 것도 기억도 되살아났지만 아 정말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도 얘기하던데 지금부터 뭐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물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네. 그 긴 기간 동안 그 외로움이나 이런 걸 좀 달랠 수 있고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작가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책을 썼고 책을 썼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진작에 제가 벤처 그 사내 벤처를 한다고 20년 동안 네. 한 게 아니고
책을 그렇게 썼었으면 네. 진짜 약간의 재능이 있었는지 몰라도 네. 유명한 작가가 됐던 아. 그렇지 않았을까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 가지고 네. 보니까 저 전승환 작가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책도 4권 쓰고 네, 그래서 네. 셀러도 나오고 뭐 50만 권이 팔렸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자기는 뭐 스펙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지방대 출신에다가 뭐 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네. 책 읽어주는 남자인가 그걸로 네, 시작해서 그런데 회사 내에서도 같은 동기 중에서도 이런 재능도 있고 책 쓴다고 하는데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꼭 권해주고 싶은 게 직장인들이 혹시 네. 본 영상을 보면 약간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게 특별한 작가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로 시작해가지고 꼭 책 쓰기를 한번 해봤으면 그럼 전문성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이 훨씬 밀도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쓰면서 한 네. 1년 정도 했었지만 사실은 욕심인지 몰라도 제가 직장 근무를 하면서 썼으면 네.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내에서 쓸 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책 쓰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전문 작가의 영역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만 내면 충분히 쓸 수 있고 네. 또 필요하면 전문 작가분의 좀 지도도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런 작업을 꼭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작가님 이제 그 퇴직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3, 40년이라는 삶이 일반적으로 더 남아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생의 한 대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시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삶에서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그다음에 주위에도 네. 요 근래도 부고 소식을 들었지만 네. 초등학교 동기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가 바뀌는데 건강이고요. 건강이면 뭐 아무도 뭐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건 필요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거는 너무 부족하게 살면 피곤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현영 교수님도 네. 자기가 가장 아쉬운 게 하나 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던 게 가장 살면서 아쉽고 좀 그 여운이 남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갖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소중한 게 아닌가. 작가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 작가님 세대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세대잖아요.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돈을 벌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 거예요. 실제로 그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세요?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후회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얘기고 네. 뭔가 했다거나 도전하면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네. 반드시 후회도 따르잖아요, 그죠? 후회스러운 것도 많죠. 네. 작가님은 약간 그러면 그 가족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내가 이제 돈을 이렇게 벌어줬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가장이셨어요? 아니면은 뭐 그 외적으로도 뭐 살갑게 뭐 가족들과 관계를 잘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게 이제 네 가지 후에 네 가지 사소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지만 네. 좀 제 고향이 경상도라서 그런지 네. 뭐 똑똑하고 지금도 네. 안 바뀌었지만 좀 재미없고 인기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우리 세대가 다는 아니지만 반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도 좀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직장생활 하고 돈 벌어주고 밥을 주고 생활비 네. 주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표지향적이고 성장 추구형이라서 재테크도 그렇고 네. 참 뭐라고 하나 희생하자 네. 미래를 위해서 네. 현재를 그쵸. 그런 주의였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선쯤 돼가지고는 좀 타협적으로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도 누리고 즐기면서 가야 되는 거 가야 됐었는데 네. 타이밍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좀 늦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이제 요즘에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층에서 퇴사가 굉장히 작고 또 그 다음에 뭐 평생 쉬자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근데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기업에서 몸 담으셨잖아요. 약간 이직이나 퇴사 뭐 이런 생각이 있는 후배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제 세대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저희 세대 입장에서 보면 급여 때문에 연봉이 높은데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었고요. 거의 80, 90%가 인간관계였어요. 상사를 희한한 좀 만나가지고 견디기 힘들거나 동료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주로 직장 상사죠. 그렇죠, 그렇죠. 상사를 잘 만나거나 자기하고 안 만난 사람이 만나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약간 지금 N세대들은 급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직장에서 직장을 바꾸는 거는 참 그 바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니는 포스코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자기가 생각하는 돈 때문에 가는 거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자기하고 생각이 맞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보통 직장 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30년 근무하면 그 중에 한 15년 정도를 자기하고 좀 편하게 지내는 상사를 만나면 참 운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 이상은 진짜 안 맞거나 못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서 찾는 게 맞지 그 다른 걸 추구해서 가서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하던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이 책에도 주로 많이 나오지만 가능하면 회사 내에서 나는 승진을 추구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요새 젊은 세대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장 내에서 다양한 걸 해봐라. 그러면 그 신경이 분산도 되고 해가지고 거기서 활로를 탈출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예 같으면 뭐 공부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재테크도 있고 그다음에 사내 벤처라든지 사업할 기회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게 있으니 거기서 찾아서 꼭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가라. 이직도 마찬가지다. 울컥한 마음에 바로 그만두고 나가서 찾으면 취업 잘 안 돼요. 그치? 지금 이건 한국 사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퇴직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쵸, 경우는 그쵸. 잘 없기 때문에 절대 울컥한 심정으로 신경으로 그렇게 지르지 말라. 가능하면 저는 직장 내에서 길을 찾으라.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던 또 그 다음에 이직 같으면 그 회사나 접촉을 해가지고 그 이직이 되고 난 이후에 회사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게 가장 현명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울컥하거나 누가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 믿으면 그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을 앞둔 이제 선배 직장인으로서 후배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뚜렷하게 특별하게 해주는 얘기보다는 내 스스로한테 자문자답을 하듯이 내 스스로한테 칭찬, 하는 거,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걸 한 서너 가지씩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생각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재테크를 해서 좀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을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는 벗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걸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그때에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돌아왔으면 그쵸. 다 흉을 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드러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거는 또 회사의 업무에 크게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구하라. 그 회사도 그 바람직한 일일지 몰라요. 또 퇴직할 때쯤 돼가지고 회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이러냐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개인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죠?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고 퇴사할 때도 당당하게 나가고 그런 걸 갖추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너무 경시하지 말고 갖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는 네. 20년간 사내 벤처를 네. 그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딱 건진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사업 DNA가 있어서 지금 창업도 하려고 하고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네. 지금 약간 나이들 거야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게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아이디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도전적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두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공부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겁니다. 네. 이게 뭐 큰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걸 통해서 좀 성숙했다. 내 스스로. 스스로 지적인 것도 그러지만 좀 성숙해졌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표 지향적이고 뭐 돈도 막 그 계속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네. 그런 생각이 싹 가버렸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그것보다는 네. 좀 내면을 다지고 약간 좀 가치 그 지향적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게 좀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찬하는 것은 네. 이제 꿈을 찾게 된 거죠. 이제 직장 이후에도 저 준비한 단계는 아니지만 네. 사회적 기업 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애들한테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프로그램을 좀 보급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일본에 고베에 있을 때 고베 주재원을 있을 때 이게 잘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벤치마킹을 꼭 하고 싶어서 한 두 번 정도 방문한 적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전수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지금 국내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네, 그렇죠. 또 가끔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성인들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금부터 그 10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후회스러운 게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아 이건 뭐 지금도 직장인들 만나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속마음을 얘기하면 네. 성진 부분 네. 입사 동기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 참 이만 성진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저 동기들이 또 기수였는데 네. 아 성진을 말로는 포기해서 나는 내 길을 간다 네. 했었지만 사실은 인사철만 되고 승진 시즌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쵸, 그쵸. 말은 안 하지만 따로 뭐 술을 먹던 해서 풀고 했는데 아, 이 부분은 저 같은 길을 걷더라도 포기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회사에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도 추구해서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 하는데 포스코에 근무하면 다 철강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철강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 라인에 포스코가 어떤 사람들은 배장깐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면 포항 강양이 강양 같은 경우 여의도에 450만 평인가 해서 여의도에 뭐 4, 5배 되고 포항도 뭐 서너 배 되잖아요. 네. 그 넓은 공간 들어가면 저 방향감도 잊어버릴 정도로 넓은데 그렇죠. 무슨 철강 회사 다녔다고 철강 전문가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저 후배들한테 직장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한테 맞든 안 맞든 네.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게 전문화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진짜 관련되는 책을 한 10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메신저가 돼가지고 SNS나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의 의미도 부여가 되고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아 이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안 맞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런 게 저 직장 그 생활에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서 그럴 필요 없이 어느 순간에 그래 이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벌든 뭐 하든 내가 전문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좋고 회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모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배우자 가족들한테 뭐 그렇게 모여주거나 그건 아니에요. 뭐 먹고 살고 하는 거는 큰 걱정 없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 추구형이라서 네. 늘 한 얘기가 조금만 기다려라. 사실은 우리 회사도 그랬어요. 포스코가 네. 신입사원 때부터 보면 네. 포스코가 지금 월급 많이 준다. 네. 아니 최상은 아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만 참으면 3년 후부터는 네. 최상의 국내 최고의 급여 복지를
보장해 두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좀 되면 또 채용 연대가 바뀌어요. 그럼 그분 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잘 안 먹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누리고 그때 해줄 거 지금 한 반 해주고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주고 개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미래 몇 년만 후에 그쵸, 그쵸, 그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한 반 정도는 그때 누릴 거 지금 누려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후회가 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좀 후회스러운 거는 취미생활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특히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근무하는 중에는 시간에 찌달리고 술에 찌달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취미생활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골프도 하는데 잘 안 늘더라고요. 등산, 독서, 취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이 좋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직장 다니면서 꼭 하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게 단기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뭐 메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기하고 잘 맞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가 되면 그 자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분산도 되고 또 언젠가는 퇴직 후에 그게 그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될 수도 있고 평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근데 그게 갖추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한 30여 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고단한 때도 참 많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둔다 뭐 사업한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생 2막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일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따분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좀 즐겁게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에 너무 매몰되거나 몰입하지 마세요. 회사가 내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퇴직 후에도 책임져준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는 열정적으로 임하고 그 외의 시간은 본인 자기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그러지 말고 운전대에 차에 앉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꽂히는 데가 있으면 치열하게 도전도 해보고 성취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할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후회할 게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은 직장생활 아닌 것 같아요.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많이 망해본 사람이 꼭 성공한다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8번 망하고 9번째 성공해서 지금 사업 성공의 가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직장생활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용인이 돼요. 그리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든지 막아주든지 해요. 동료도 그러고. 근데 회사를 벗어나서 하면 진짜 그 지옥이고 사막이에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은 예외겠지만. 그래서 저는 직장 내에서 많은 걸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에는 오늘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꼭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진짜 루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경만 하다가 두 마리 토끼는 커녕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